대표님. 네. 오래간만이에요. 나 바빠. 왜 바쁘셨어요? 여기저기 다니냐고 바빴어요. 어디를 갔다 오셨길래 여기저기예요? 난 저 공부도 좀 더 하고. 네. 또 이 시대에 어느 쪽으로 가는 게 맞는가 방향 점검도 다시 한번 하고. 우와. 우리가 하는 게 맞는 건가 틀린 건가. 뭐 그거는 뭐 애초에 결정된 거지만. 네네. 예. 더 우리가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다른 자산에 투자하시는 분들, 네. 다른 그림이나 취미, 골동품 투자하시는 분들, 네네. 명인들 만나갖고 네. 좀 더 철학을 배우고 왔습니다. 와, 한 발 더 넓혀졌고. 근데 더, 이제 네. 네, 그분들이 이제 하는 얘기랑 그분들이 모아두는 걸 보고 네. 저는 속으로 씩 웃을 수가 있었어.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 시공간을 아니 난초가 짱이구나라는 맞아. 저, 이 북이란이 짱이구나라는 결론을 다시 한 번. 다시 한 번, 내가 네. 깨닫게 된 거죠. 그 사람들로 통해서. 네네. 그들을 통해서 내가 이제 배우러 갔다가 가르쳐 주고 온 형국이 됐다고 할까? 난초하시죠. 너무 이렇게 고생스럽게 하지 말고. 아, 그렇군요. 그래서, 뭐, 내가 좋아서 그렇게 생각한 건지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그들을 통해 갖고 내가 속으로 웃게 되는 그런 위기의 시기에도 네네네. 그런 안정감을 받았다고 할까요? 위기 시기 속에서 또 기회가 또 뭐 이 난초는 네. 뭐 이게 엄청 매일 봐도 새롭잖아. 보면 네. 볼수록 새롭고 네네. 그리고 이 특히 이 품종 네 백황 백황 네. 어떻게 이런 작품이 명품이 맞아. 있을 수가 있냐 이거지. 네네. 대단한 건데 네. 사람들이 그걸 잘 가치를 몰라가지고 네. 이랬다가 이제 최근은 들어서 이런 디자인적인 부분이 네. 많이 부각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난초를 찾는 사람들도 많고 맞아요. 무늬와 패턴 그렇지. 네. 많은 사람들의 고민이 정말 네. 이 북이란을 키우면 부자 될 수 있느냐. 이게 결국은 난초를 사서 네. 돈을 벌면 파서 돈을 벌면 네. 또 난초를 사지 않냐 돈을 더 쓰지 않냐. 네. 근데 저는 이제 난초를 팔아서 난초를 사기는 했지만 네. 거기에 따른 그 기쁨 그러니까 내가 더 투자했고 나에 대한 수익도 낮고 투자까지도 올바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무한으로 동전 동전이래 금전만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미안한데 네. 분양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아이고 어떡해. 안 떨어집니다. 죄송합니다. 두 사람이나 기다리고 있는데 어떡하죠? 죄송합니다. 그럼 다음에 분양하는 걸로. 네. 무한의 기쁨 얘기도 다음에 그러니까. 하는 걸로. 네네. 어쨌든 다음 기회에. 다음 기회에. 네.